환영합니다. 다음으로 이용우, 김남희, 차지호 이렇게 유능하고 젊은 우리 인재들 환영하는 뜻에서 우리 당 인재위원장이신 이재명 당대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차지호 우리 교수님은 사실은 참 일찍 저희가 발표하고 싶었는데 아마 본인의 그 신상 문제 때문에 많이 발표가 늦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정말 국제보건 재난학이라고 하는 특이한 분야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 있는 영역의 전문가라는 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희 변호사 그리고 이용호 변호사님은 우리 노동 인권 또는 현장에 우리 시민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온 인권 활동가들입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권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잘 실현해 주실 분으로 믿습니다. 노란봉투법 그리고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 뭐 이와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셨는데 앞으로 당에서도 인권과 그다음에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주인공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갑질 119 창립 멤버고요. 노동인권 변호사입니다. 이용우 인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용우 변호사입니다. 특히 우리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 노동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준비한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은 시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입니다. 부모님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부모님 삶 전체로 보여주신 노동의 가치는 제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거쳐 노동인권 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법정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의 미래, 미래의 노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의 맨 앞머리에 노동개혁을 제시했으나 이는 탄압과 지배로 읽히는 앙상한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급변하는 시기 탄압 일변도의 정책만 난무하고 정작 필요한 노동의 미래 과제에 대한 정책 부재가 안타깝습니다. 기후위기를 맞아 노동자들과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롭게 등장한 노동에 대한 법제도 기반 구축이 중요합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법제도가 시급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 등 퇴행적인 정책 기조로 일관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선 결과에 따라 장시간 불규칙, 집중노동과 근로자 파견의 확대, 안전보건체계로의 후퇴 등 퇴행적 정책이 전면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인권이 보장되고 노동자가 행복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한국 사회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 저는 직장갑질 119 창립과 함께 법률 스태프로서 오랜 기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으로 일상적인 고충에 시달리고 심지어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한 직장인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은 이제 시대적 화두입니다. 중대한 사회 문제인 임금체불이 작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과 임금체불 구제를 위한
원스톱 노동행정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짜노동 방지를 위한 포괄임금제의 폐지, 워라벨을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와 칼퇴근법의 마련도 시급합니다. 국민 70, 80%가 찬성했음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 3조 개정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달고 있는 배지가 오늘도 안녕이라는 김용균 재단에서 배포하는 제작한 배지입니다. 나의 가족과 동료들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가슴 아픈 풍경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생명과 안전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입니다. 노동과 민생을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이자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으로 오랜 기간 저의 숙제이기도 했던 노조법 2, 3조 개정을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성취했습니다. 또 저는 서울지방변호사의 인권이사로서 다양한 공익인권활동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국가보훈처, 경찰서, 교육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법률상담, 국선변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러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있고 사회 전 영역에서 퇴행적 시도가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최대 민생의제인 노동이 온전하게 대접받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많은 조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엄한 삶과 좋은 돌봄을 위하여 인권복지 전문가 김남희 인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권복지 전문가 김남희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 세계 유례 없는 저출생,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무리한 감세로 기득권의 편을 들며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없는 문제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저는 복지, 법, 인권 전문가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위기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자랄 때까지 지구가 괜찮을까? 걱정하는 아이의 질문에 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 내 이웃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잘못된 정책에 맞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기업 법무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한민국의 공부 잘하는 전형적인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사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나의 아이가, 우리의 이웃의 아이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평등하고 공정한 곳으로 만든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여 시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참여연대에서 활동가로 상근하며 공익법, 노동, 복지, 조세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운동에 전념했습니다. 2003년 초까지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임상교수로 일하며 학생들과 공익소송, 공익입법을 진행하여 여러 성과를 냈습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익입법 활동을 하면서 한국 사회의 돌봄, 교육 문제에 대하여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주위 많은 이웃들, 부모들과 소통해왔습니다. 주위 이웃들, 친구들이 모두 저와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와 내 주변의 이웃들은 아이들의 미래가 두렵고 지나친 경쟁에 버겁고 부모님의 돌봄과 나의 노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 재정 전문가이자 현장 활동가로 얻은 저의 경험을 정치에 녹여내겠습니다. 존엄한 노후를 위한 돌봄과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위기의 시대, 생명의 정치, 인도주의 미래학자 차지호 인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차지호라고 합니다. 저는 주위에서 제 소개를 할 때 인도주의 미래학자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낯선 단어의 조합이죠. 오늘 저는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의사가 왜 미래학을 연구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대에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타인의 고통에 민감했습니다. 제가 아픈 만큼 아픈 걸 싫어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아픈 걸 싫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년 전 의대를 졸업하고 처음 만났던 환자들이 탈북자였던 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통일부에서 탈북자분들을 진료했고 이 경험을 시작으로 다양한 인도주의 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염병뿐만 아니라 고문, 젠더폭력, 인신매매, 극심한 빈곤과 정치적 낙인, 차별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저는 이들이 겪은 구조적인 폭력이 몸의 아픔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사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겪은 고통들을 만든 그 정치적 사회적 실패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의사로서 처방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난민학과 인류학, 국제보건학 등 이제 일반적인 의사들이 공부를 잘 하지 않는 부분들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가지고 또 인도주의 학자로서 사회적 위기의 근본적인 병리를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저의 노력들을 하면서 제 옆에 있던 이제 국경검사의 동료는 저희가 했던 인도주의 활동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실패가 만든 현재 죽음의 구멍을 그저 메우는 일이라고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 이직을 하면서 과거의 실패로 인해 현재의 죽음뿐만 아니고 미래의 죽음들을 막기 위한 현재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난민을 연구했고 또한 다가오는 미래의 위기들에 대응할 수 있게 AI와 디지털 기술들이 기반한 글로벌 의료 대응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의 위기를 만드는 현재의 정치적 실패를 막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위기의 시대, 정치는 생명을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초고령화, 저출생으로 인한 연금 고갈, 지방 소멸, 이주,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재난, 그리고 식량위기, 현재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환으로 인한 이제 청년 실업과 플랫폼 노동은 지금 투표권조차 없는 청소년과 아동,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특정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현재 만드는 정치적 실패는 우리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는 분열되어 있고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와버린 미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고 느껴집니다. 현재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가 미래에 어떤 비전을 세우느냐에 따라
현재는 현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의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전면적인 정치 혁신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막아내고 미래 세대의 희망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에는 한두 명의 영웅이 아닌 새로운 미래 혁신 세력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미래 정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미래는 인도적이어야 하고 사람이 중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이제 영상에서 이미지로 나와 보시듯이 지난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저의 학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미래 세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방목을 비틀어도 새벽으로 노듯이 미래 세대의 입을 저렇게 막아도 미래는 옵니다. 저는 미래 위기에 대비하면서 미래 세대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는 과감한 정책 개발 경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미래 의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 세대와 함께하겠습니다. 단연코 미래 세대와 저희의 입을 저렇게 틀어막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인재분들의 환영 선물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민주당을 상징하는 재킷을 입혀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용우 인재와 함께 노조법 개정위에서 지혜 모았었던 한노위 소속 윤건영 의원께서 이용우 인재께 꽃다발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주당 혁신위원회 활동 같이 하신 이해식 의원께서 두 분께 꽃다발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사진 촬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위해서 의원님들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예, 곧바로 기자분들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우리 이해식 의원, 윤건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인 분들께서는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예,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MBN 표선우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재 영입식에 공식적으로 이제 오시게 된 것 전에 몇몇 인재분들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이제 몇몇 지역구에 이제 돌려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뭐 공통적으로 뭐 생각하시는 지역구가 이미 있으신지 뭐 이런 거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정해진 바는 없고요. 당의 절차에 따라서 당과 협의해서 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도 지금 지난주에 연락을 받아서 약간 얼떨떨한 상황이고요. 네, 당에서 가장 제가 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주시거나 뭐 비례거나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대답이 될 것 같은데 그 여론조사하는 것도 저도 미디어 통해서 알았습니다. 네, 그 당에서 여러 가지 결정과 의논을 하게 될 것 같고 그게 지역구일지 아니면 뭐 여러 제가 정책적 일을 더 보탬이 될지 그 부분들. 네, 고맙습니다. 질문 또 받을게요. 네. 네, 전자신문 최희창 기자입니다. 이제 김남희 변호사님과 차지호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혁신위 활동 하셨었잖아요. 근데 혁신위에서 이제 제안한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지 영입인재 입장에서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차지호 교수님께서는 또 최근에 이제 하필이면 카이스트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뭐 기자회견에 잠깐 나왔지만 좀 그런 부분들과 R&D 예산 삭감 이런 부분들 보면 좀 어떤 생각 드셨는지 좀 추가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혁신위를 하면서 당에 제안드렸던 내용은 당이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국민들, 당원들 의사가 잘 반영되는 그런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몇 가지 개선안들이 추진되고 또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제안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다 그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더 많은 변화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혁신위 관련했던 많은 과제들 중에서 저는 이제 미래혁신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워낙 복잡한 정치적 상황 안에서 미래혁신안 자체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자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게 제가 정치에 참여하는 주요 동인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의 우리 졸업생 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우면 그 이제 졸업식에 학부모들을 맡고 학생들을 그 길게 대기했던 그 보안 절차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뺏었어야죠. 이제 흉기, 우리 목소리를 흉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왜 입을 그렇게 틀어 막고 그게 왜 경호의 위협이 됐는지, 왜 그게 두려운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 과학기술 R&D에 대한 예산 삭감, 그 현재뿐만이 아니고 미래를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 입을 틀어막은 거 우리의 미래를 위기로 만들어 나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지금 그 틀어막은 입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을게요. 네. 예, 그럼 두 분 다 질문 받을게요. 아, 오마이뉴스 네. 박소혜 기자입니다. 그 이용우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거부권 행사로 입법 자체가 좌절이 된 상황인데 향후에 이제 국회에 들어오시면은 그 부분에 좀 제일 주력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추가적인 입법 절차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22대 국회에서 개인적으로 역할이 주어진다면
1호 법안으로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노조법 2, 3조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던 노동약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법안입니다. 20여 년 동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외쳤던 내용들인데 노동약자를 얘기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됐다. 그리고 위헌적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시급하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 뉴시스 신재현인데요. 일단은 영입 축하드립니다. 그 차지호 교수님하고 김남희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이 그 혁신이 활동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총선 출마 결심은 혁신이 전부터 좀 갖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은 추후에 혁신이 활동하시면서 뭐 정치 활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셨던 건지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누군가 뭐 총선 한번 나와봐라고 권유하고 계셨던 분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혁신이 참여하기 전에는 그 당원도 아니었고요. 사실 정치의 영역에 제가 참여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 혁신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민주당에 참 많은 당원들이 계시고 또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런 당원들의 열망이나 국민들의 열망이 정말 크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그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당이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저에게 뭐 권유를 해주셨다기보다는 제가 20년 동안 법, 인권, 복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주변에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좀 추천도 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긴 했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도 좋아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카이스트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저에게는. 근데 이제 혁신의 활동이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는 이제 뭐 치료를 하기 전에 진단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혁신이 활동을 하는 동안 현재 정치 시스템이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병들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꼭 느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의 굉장히 극단적으로 분열된 정치 안에서 이제 이게 미래를 얘기한다는 게 미래 위기를 얘기한다는 거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군인이 이제 전장에서 싸우는데 암 환자예요. 군인이. 그럼 그 현장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암에 대해서는 전혀 대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저는 혁신이 하면서 현재 정치 시스템에서 찾았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게 문제인지를 목격하고 나서 또 다시 마찬가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지내던 중에 당으로부터 뭐 작년 11월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요. 마지막에 저를 움직이게 했던 거는 이 본 것에 대한, 목격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 같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일을, 의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 탈북자를 만나면서 결국 난민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 목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했었던 것처럼 그 혁신의 활동을 통해 정치 시스템의 병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재환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혹시 백브리핑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우리 김성한 인재위 간사께서 계속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